제가 선택한 노트북은 아소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노트북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요번에 큰딸이 학교를 가면서 기숙사 학교로 가게 돼서 노트북이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딸을 위한 노트북을 꾸려보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조금 정보도 얻게 됐고요. 그리고 딸이 주로 이제 공부를 위해서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는 노트북이 무엇일까라는 관점에서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이번 동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렴하면서 기본적인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고 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주로 오피스하고 윈도우즈의 기본 기능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 간단한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솔직히 크게 거론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 프로그래밍을 필요한 하드웨어 스펙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피스를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나 이런 것들은 받쳐줘야 되고요. 메인 메모리라든지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은 조금 보강이 돼야 돼요. 그리고 CPU도 지금 구매하면 최소한 3년 이상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 동안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것들이 물망에 올랐어요. AMD가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보니까 같은 성능을 내는 데 있어서 AMD가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AMD에 대해서 실패한 적이 별로 없어서 요번엔 AMD 노트북을 한번 맞춰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트북의 가격이 저렴하진 않습니다. 조립하는 PC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더 비싸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휴대성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저렴한 걸 찾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최근에 아수스라든지 MSI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회사들이 만드는 노트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들도 성능이 꽤 좋아졌어요. 오늘 제가 선택한 노트북은 아수스입니다. 아수스 비보북이라고 하는 노트북이고요. 이 비보북 중에서도 모델명 물론 여기서 예쁜 디자인이 꽤 많고 색깔도 예쁜 게 많았는데 제가 선정한 AMD라는 기준에 맞는 것은 다크 그레이 색깔밖에 없었고요. 물론 이제 안에 내용물을 업데이트해서 구매하면 좋은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격이 좀 비싸지는 편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노트북들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많은 것들이 열려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사후에 업그레이드하는 게 비용적인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해서 소위 말해서 깡통이라고 얘기하는 그 형태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모델명은 X412D 시리즈인데 기본적으로 AMD가 달려있는 모델입니다. AMD CPU 중에서 Ryzen 5 3500U가 들어있는 그 모델이고요. 얘가 근데 기본 모델, 깡통 모델로 샀을 때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일단 메모리가 4GB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가 메모리가 필요한데 8GB로 해주는 기본 업그레이드 번들들이 꽤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8GB로는 제 생각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추가로 8GB짜리 메모리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기본적으로 256GB가 꽂혀있는데 256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512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512 M2 타입으로 되어 있는 메모리를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는 그렇게 퍼포먼스를 요하지 않는 PC나 이런 용도로는 가장 저렴한 걸 선택하는 편이에요. 디멘션 제품이어서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동영상에서는 이걸 한번 열어서요. 한번 그 간단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오픈박스를 해볼까요? 전체 다 해가지고 가격이 이 노트북은 49만 9천 원에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다 해가지고 한 75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격이 그냥 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생각보다 좀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열죠? 오씨 제가 뭘 거꾸로 해놨나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다니지게 되어 있군요. 그냥 열면 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했네요. 짜잔 노트북은 이렇게 감싸서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요. 마감은 칼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질은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뭐 아주 럭셔리한 마감은 아니지만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그 정도의 마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짜잔, 여기 부직포 하나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제가 선택한 거는 14인치 모델이에요. 물론 15인치가 좀 더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15인치랑 14인치랑 해상도가 같아요. 지금 나오는 게. 요 안에는 그 다음에 요거는 하드디스크 킷이라고 그래서 내장 하드를 추가할 때 이제 테이핑 하는 건데 하드는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아하, 아답터는 생각보다 작아요. 어우, 되게 작고 이쁘네요. 그리고 전원에 이렇게 3선으로 되어 있는 어스 단자랑 같이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네요. 다른 거 없나? 없어요. 참 아무것도 없네요. 이걸 한번 빼보고요. 아하. 여기 이렇게 살짝 들면 키보드가 살짝 들리는 게 설계되어 있네요. 구성이 되게 간단하네요. 그렇지만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일단 전원을 연결하고 아무것도 없겠지만 한번 켜보죠. 어떻게 작동되나. 전원을 연결해 볼게요. 이쪽에는 이쪽이 이쪽 카메라가 날까? 이쪽 카메라 날까? 이쪽에는 전원 버튼 있고 HDMI가 있고 USB A 타입, 그다음에 USB C 타입, 그다음에 스피커, 그 헤드셋 연결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SD 잭이 하나 있고 USB 하나 있고 그다음에 킹스턴 락이 있네요. 기본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네요. 다음에 얘를 테이핑이 요런 건 좀 아쉽네요. 요거 애플은 참 띄기 쉽게 돼 있는데 얘는 띄는 모양을 좀 고민을 해야 되네요. 설계는 잘 되어 있으나 푸는 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원은 여기 밑쪽에 있으니까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켜볼까요? 전원 버튼은 이쪽 오른쪽에 있고요. 짜잔. 예, 나오네요. 바로 시모 셋업으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오늘 날짜 세팅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날짜를 한번 그냥 세팅을 할까요? 수동으로. 날짜 정도 시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저장을 하고 나가보죠. 그래도 아마 부팅이 되진 않을 것 같네요. 이 사이즈 얘기 한 번 더 하고 넘어갈게요. 사이즈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사이즈가 제가 선택한 건 14인치예요. 14인치의 풀 HD입니다. 요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15인치도 동일합니다. 해상도가. 그래서 저는 해상도가 동일하다 그러면 사이즈 큰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용하려는 유저 자체가 뭐 노안이 오거나 작은 것에 불편한 나이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은 건 크게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노트북이 제일 중요한 건 휴대성이에요. 들고 다니기 제일 좋은 사이즈가 좋은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노트북은 13인치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런데 윈도우즈용으로 나오는 것들은 13인치가 잘 안 나오고요. 레티나 같은 고해상도가 잘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운영체제도 지원을 잘 안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단가도 비싸지고요. 그래서 몇몇 상위 모델들을 제외하고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사이즈가 뭘까 그랬을 때 14인치로 저는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은 14인치 모델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요. 요거를 끄고요. 시스템을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시도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사자마자 진행해야 되는 이게 기스가 날 것 같은데 처음 쓰는 노트북인데 이렇게 놔두고요. 그리고 드라이버를 빼서 요걸 한번 분해해 가지고요. 그래서 메모리랑 하드디스크를 일단 업그레이드를 해보죠. 업그레이드는 생각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확인했었어요. 인터넷상으로 뒷면에 나사를 풀러서 그렇게 쓰게 되는데요. 나사는 나사 사이즈가 다르네요. 위치마다 헷갈리지 않게 나사 위치를 잘 배열하고요. 나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총 아홉 개의 나사가 있네요. 아홉 개의 나사를 다 풀었고요. 그 다음에
잘 분리해야 되는데. 나사가 하나 더 있을까요? 요게 나사일까요? 처음 분해하는 건 역시나 고민이 좀 되네요. 오우, 마감 상태가 생각보다 튼튼하네요. 이게 나사 말고도 이렇게 잡아주는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뜯으실 때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약간 똑깍똑깍 하는 소리 들리시죠? 예, 요게 곳곳에 걸리도록 되어 있어요. 아, 요 가운데 요게 나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보안 나사를, 이게 아마 워런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 보안 나사를 한번 빼보죠. 요게 상당히 가운데 동그란 스티커 같은 게 하나 있고요. 그 밑에 나사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기 요 동그란 게 있고요. 요걸 제거하고, 뭐 어차피 업그레이드 가능하긴 하는데 굳이 가운데 나사를 이렇게 박아놨을 이유는 잘 이해는 되지 않네요. 어구, 아직 안 풀렸네요. 아하.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요렇게 분리가 됐어요. 이 옆에 똑딱이처럼 이렇게 끼는 게 있어서 요건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조금 그 부분이 띄기가 힘드네요. 요 뒷면은 열 때문에 그럴까요? 금속이 되어 있고, 구성은 생각보다 단순하네요. 예. 그래서 선들이 있고, 뭐 완성도나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높진 않아요. 뭐 납땜한 것들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자석들도 있고 아주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조심해서 다뤄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일단 먼저 메모리부터 업그레이드를 해보죠. 얘는 기본적으로 4기가가 꽂혀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슬롯이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메모리를 꽂을 수 있습니다. 기본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4기가를 꽂아서 나오는데요. 저는 8기가짜리 메모리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8기가짜리 메모리를 여기다 꽂아줄 거예요. 그래서 8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SSD가 들어있는데요. 요 SSD를 요걸로 바꿔줄 겁니다. 이 SSD는 M2 타입으로 되어 있는 모형이고요. 그리고 모델이고요. 그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SSD를 방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빼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테이프 형태로 되어 있는 방열판을 이렇게 감싸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벗겨서 재활용을 해보죠. 테이프 형태로 되어 있는 방열적이네요. 밑에 스펀지도 이렇게 되어 있고, 굳이 이걸 뺄 필요 없이 이걸 잡아 빼볼까요? 그러네요. 웨스턴 디지털 게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NVMe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거는 이메이션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NVMe 타입이고요. 요거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야겠죠? 이렇게 테이프는 그대로 붙이고요. 끼워서 테이블 붙이고 나사를 껴서
마감을 하죠. 요게 이 노트북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요쪽에 SSD 타입, 기본 타입의 하드디스크를 하나 더 꽂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 SSD를 하나 꽂던 아니면 그냥 하드디스크, 일반 기본 타입 하드디스크를 꽂아서 용량을 확대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요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업그레이드 안 하고 지금 교환한 거는 SSD, 그러니까 메인 C하드를 교환했고 그 다음에 메모리를 8기가를 추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놓고 덮죠. 덮을 때는 아까와 역순으로 이렇게 눌러 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짜잔, 일단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꺾고 다시 켜보죠. 자, 이제 메모리는 12기가가 인식됐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어디 있을까요? 네, 512 하드디스크가 꽂혀 있습니다. 요것까지는 이제 됐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제가 선택한 노트북은 아수스에서 나온 비보북 14인치예요. 가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 있는 제품인 건 분명합니다. 기본 모델로 하면은 49만 9천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윈도우즈를 다른 버전을 기존에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기본적으로 쓰시는 데는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 좀더 장기적으로 쓰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아마 메모리, SSD, C 드라이브 정도 업그레이드 하는 걸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리는 요즘 기본적으로 8기가까지 기본 업데이트 돼서 나오는 것들도 499 그대로 가격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건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해요. 8기가도 나쁘지 않아요. 8기가도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8기가를 추가해서 총 12기가를 만들었던 이유는 한 3년에서 5년 동안은 계속 써야 될 노트북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메모리에 좀 여유를 준 거고요. 최근에 나온 프로그램들이 메모리를 좀 많이 쓰기는 해요. 여러 가지로. 메모리가 아마 가장 저렴하게 컴퓨터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서 쓰시면 아마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첫 번째는 들고 다니기 좋아야 된다. 두 번째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야 된다. 세 번째, 사용해야 될 소프트웨어는 윈도우즈와 오피스가 완벽하게 편리하게 잘 작동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노트북을 찾는다면 제 생각엔 요걸 것 같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